이제 곽동수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나와 안녕하십니까? 계시죠? 혼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저 혼자 방송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근데 원래 우리 이청수랑 같이 하기로 했다가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서초동 그 경찰 수사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잠깐 오늘은 네.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약 시작부터 보면서 예. 그 대화방에서 열심히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언론이 나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신 점, 검찰 수사를 강조하고 믿는 듯한 말씀을 세 차례 이상 하신 점, 또 한일 학생들의 교류와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서 이 문제를 풀자는 점도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은 꼭세 차례 이상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일단 눈여겨본 논점은 그것이고, 덧붙여서 우리 곽평론가께서 어제 2차 기자회견 몇 가지 논점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이영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예. 번째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좀 억울하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 윤미향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얘기는 뭔지 몰라도 다른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억울하다 얘기하셨던 거는 본인의 개인사설 쪽에서 계속 그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할 때 전부 다 카메라로 찍었으면 좋겠고, 뭐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갑자기 왜 정의안으로 바뀌었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난 30년 동안 재주만 부리고 돈은 떼놈이, 그때는 떼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옛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가서 억울한 게 있었고, 그 억울한 가운데서는 정의연, 그 전에 있었던 정대협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예. 사실은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는 거를 억울하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우리 지금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30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할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늘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연세가 좀 드시다 보면은, 그간 억울했던 점들 때문에 올라가서 더 화가 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억울하다 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폭제는 첫 번째는 윤미향 당선인이 우리 모두 알지만 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급하게 후보를 뽑았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후보로 통보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 자격으로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제징용과 뭐 위안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갔는데, 그게 섭섭하셔서 처음에 나왔던 게 사과를 요구했던 거는, 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회의원 가지 말고, 나랑 이 문제 해결하고 가라가 일성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앞뒤 종합해보면 그 문제 때문에 좀 서운해서, 그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이 어찌됐건 저 국회의원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내려놓으면 또 문제도 있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예. 그래서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고, 화가 난 상태라는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기대할 때는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컨대 뭐, 흔히 생각하는 거는 그 할머니들께 지급할 돈이 나가지 않았다든가, 지금 뭐 비슷한 유사단체들이 종교시설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할머니들은 매월 1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기부금은 다 내가 먹는다, 뭐 이런 양식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정의연도 이런 쪽으로 오해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아라. 이거는 할머니께서 의도는 안 하셨지만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벌어진 후폭풍인데, 네. 그거를 본인이 일으키셨다는 건 모르고, 여론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와 언론들이 해나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면서, 여기에 편승해서 윤미향이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한 가지 폭로성에 몇 가지 사안이나 팩트 체크를 하실 줄 알았더니 토로가 주안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지원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전 의원이시죠, 예. 아직까지는. 그 나이에 그 정도 정정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는 누가 써준 거란 게 아니라 본인의 한을 토로해서 얘기하셨던 걸 거예요. 그냥, 박지원 의원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어떤 일이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가 없었다. 이러면 화낼 수 있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점에서 화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기에 조금은 더 젊은 저희들이 보기엔 할머니가 화내실 수 있다. 그건 네. 할머니 생각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니까 하던 대로 우리가 윤미향 당선인을 힘을 밀어줘야지 안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이게 지금 할머니가 원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전문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앞부분에서는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셨고 그게 서로 다르게끔 그래서 사실상 많이들 하는 게 피해자 진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세월호 때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치신 분, 실종된 분, 사망하신 분 이렇게 피해자들을 나눠서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나 사과,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예.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복잡하게 작전 세력 들어간 건 아니고 예. 그 수양딸이 한 분 계시답니다. 공교롭게도 예. 이분이 성이 또 곽 씨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셔서 옆에 돌봐주시는 변호사분이라든가 휠체어 밀고 오셨던 분이라든가 도와주신 분들이 주변에 좀 계셨었는데 이 수양딸이 할머니가 평소 하셨던 얘기를 자기 말투로 정리한 겁니다. 그게 예. 한 장짜리로 나온 보도자료고요. 그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가 보기에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들이 대부분 독립적인 여성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난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화는 아직 안 풀리셨어요. 그 화는 할머님 표현대로라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안 해 이러고 때려치고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야 끝날 건데 그것도 한참 더 가실지 모르는데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고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예. 두 번째로 윤미향 그 당선인과 정의연에 관련돼서는 이미 검찰이 조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피곤할 정도로 약속도 안 지키고 검찰이 그저 조급하게 그러니까 당선인이 의원이 되는 5월 30일 이전에 기소를 하려고 또 우리가 그 장경심 교수 재판에서 맡듯이 서둘러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쪽은 검찰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당에서나 안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빈손으로 우리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증빙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자료가 다 검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할머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시민단체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위안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뭐를 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은 일입니다. 예. 단체를 하나 만들고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요. 지금 할머니로서는 뭔가 좀 다르니까 그냥 내가 했던 방식으로 우리 쪽에 집중해서 해보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예. 그쪽은 향후에 뭐 할머니나 제 대구에서 계신 정신대 돕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풀어가야 될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니까 지금은 그냥 언급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할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어떤 식이든 이건 계속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 과정으로 나가는 중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류신문 가운데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고 본인들은 뭐 여전히 민족지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할머니들 왜 팔아먹나? 30년간의 피맺힌 절규 이 정도가 이제 일면의 제목인데요. 아마 그거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피맺힌 절규를 보고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조선일보가 뭐 언급한 게 있습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였죠.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양반들이 갑자기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하는 양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그동안 일본 측의 편을 들면서 목소리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기막힌 절규에 통합당도 지금 나서서 어떻게 하겠냐 억울하다 이용당했다는데 우리가 뭘 파헤쳐보자 하는데 저희로서는 표현은 좀 격이 떨어지면 땡큐죠. 살펴보다 보면 정의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얼마나 부적적인 합의를 했었고 예. 그걸 또 불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쟁 범죄에 관련돼서 일본은 한 번도 국가적인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며 이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서 민주당 당선인과 민주당을 때리려는 것뿐이고 문재인 정부에 무능하다는 식으로 몰이를 하려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곽동수 평론가님. 네. 사실 사리사욕으로 국회의원 비례를 신청했다고 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우리 곽 평론가 여러분께 2012년도에 이용수 할머니 당신께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비례 신청을 했어요. 그때가 83세 정도 되셨는데요. 네. 그때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비례 국회의원이 되셨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좋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나 죽기 전에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법을 만들 건데 이분이 대구 살고 대구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당시 집권당 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답이 없고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갔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해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할머니가 사리사욕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보통 남에게 꾸짖는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자신의 본심이 좀 묻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의 아니게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썼던 단어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놓고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30년 해왔던 거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예. 마무리하려고 국회의원 들어가서 제대로 마무리하겠다. 우리 모두는 그거를 윤미향 당선인한테 설명 듣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는데 예. 그 할머니께서는 얘가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가나 보다. 라는 식으로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인간적 서운함도 분명히 계속 기자회견 내내 배워나왔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 뭔가 개인의 착복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누군가가 헌신을 해서 한 10년쯤 할 수도 있고요. 20년쯤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30년쯤 하다 보면 가짜가 시작해도 진짜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같이 일했던 그 당사자로부터 받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윤미향 당선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또 갈갈이 찢기고 있습니다. 이거 표현은 또 그렇지만 딸 나오고 남편 나올 때 이거야말로 또 다른 가족인 질격 아닙니까? 붙잡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일본이 난리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진보가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할머니가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본인의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는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끄덕끄덕 하는데 할머니 생각하신 게 사실이다 진실에 가깝지 않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밥도 안 사줬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최민희 전 의원께서 팩트체크해 주셨는데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 시민들이 투자해주고 지원해줬던 돈을 가지고 아무나 밥 사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규정 같은 것 때문에 못했던 것까지 온갖 서운함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모욕적이고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하필이면 이렇게 행동하셔서 할머니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며 이제까지 했던 운동의 존재성 자체도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냥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원래 시민운동 하다 보면 힘든 게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넉넉하게 마음 먹으시고 저는 내일 수요 집회하거든요. 예. 변홍욱 씨입니다. 거기들 많이 나와주시고 정 의원 후원해 주십시오. 정의원 시사타파TV 못지않게 후원해 주셔야 예.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고 할머니 말씀하신 거 이해해요. 그냥 그렇게 보이시나 보다. 아이고 알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정의원이 하고 있던 옳은 방향을 지지하고 윤미향 당선인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킬 겁니다. 라는 말이 후원순으로 나면 말이 없습니다. 예,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저희가 3시 10분에 연결했으니까 한 15분 정도 지금 돼가는데요. 한 5분 정도만 더 몇 가지 곽평론가께 여쭤보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제목을 반대로 생각하면 또 할머니를 지금 왜 팔아먹냐라고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과 진보 개혁의 분들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30년 동안 한일관계 해결보다는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함께 했던 이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당원과 의원들 윤미향 이 사태를 신중하게 보면서 사퇴를 원하는 듯한 자진 사퇴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속속 드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히려 링 위에서 뛰는 분들은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21대 국회가 시작해야 되는데 외부적인 변수를 시끄럽게 하는 거 말고 국정 운영, 코로나 국난 극복 이쪽에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일본하고 또다시 싸움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문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급한 불 끄고 모른 척하자라는 그런 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의원들 가운데서 소위 실리적이거나 계산의 밝은 분들은 손절하고 비례인데 뭐 다음 후보 하면 되지 뭐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엔 좀 섭섭하죠.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혐오적으로 쓰는 거. 저는 그런 일이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저께 안철수 대표가 보현 정신이 있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갖고 저희 무덤뺀지 않았습니까? 네. 화가 났는데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윤명 당선인이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끄트머리 국회의원으로 호의호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로 제대로 활동하면 시민단체 할 때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법안을 세우고 통과시키기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질 텐데요. 그거 할 수 있게 최대한 다 밀어줘야 된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잡음들이 의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벌써 몇몇 의원들 이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곧 전 의원이 되실 분 말고도 많습니다. 전 의원이 될 사람들이 꽤 있군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8월까지는 이해찬 대표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도 얘기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를테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 당에서 요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를 받고 해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은 제대로 풀려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 얘기가 나왔던 것은 공격이 들어올 부분들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것이지 그 이슈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평론가님. 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쾌재를 부리면서 겉바라 정대협 정의원 니들 정의롭고 깨끗한 척하더니 이렇게 할머니들 이용해 먹었어?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악당 파렴치범으로 생각을 하실 테고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는 할머니의 말씀 중에 팩트체크한 거 된 거 없이 우리 곽평론가님 말씀대로 30년 동안 약간 서운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조금 울분에 차신 건 있겠구나 정도인데 가운데 계신 국민들 중에서는 할머니가 우죽하면 두 차례나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해서 자신들의 합당한 대접을 안 해주고 돈의 쓰임새도 부정이란 표현까지 쓰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예. 그 본질을 꿰뚫는 건 지능순이고 노력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공부를 좀 했으면 아 이게 그냥 토로 나온 거고 뭔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그건 똑똑하신 분이고요. 네. 사태 돌아가시는 걸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가 됐건 알핀도 다 똑같이 더러워. 저쪽은 98개의 더러움이 묻어있고 이쪽은 뭐 한두 개쯤 묻어있다고 쳐도 똑같이 더러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보수 편을 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한 30% 남아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줄어들어서 24% 정도 됐지만 뭐 젊은 일배층도 그렇고 여전히 전통적인 분들도 그렇고 오해하거나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무지의 세계에 놓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저는 주변에서 똑똑한데 예.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예. 때는 눈 흘기면서 공부 좀 하지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모르고 헤드라인만 읽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래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여주시면 뭐라고 하다가 찾아봐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윤미향 의원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겁니다.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잘났는데 잘난 척해야지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말씀하신 그 논점 중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98개 썩은 게 있고 두세 개 썩은 게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똑같이 3대 97이라도 똑같은 양시양비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언론 상황을 접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이제까지 진보는 뭔가 속이고 뺏어먹는 사람 이런 보수를 상대로 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 기준을 사람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이들이 하다 보면
서툰 회계나 법률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빡빡하게 무조건 멸점주의를 찾는다고 한다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하나도 살지 못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윤미향 당선인 제가 혹시라도 두 개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오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검찰은 털어서 먼지가 날 때까지 없으면 그 터는 과정에서 먼지가 묻은 것까지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혹시 정말 일도 아닌 거를 죄라고 부풀리는 게 있을 수 있어도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응원한다 예. 이렇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에 그 표현까지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우리 곽평론가님은 현장에 나오셔도 좋지만 전화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20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고, 예. 저희가 윤미향 당선자와 전화 연결이나 현장에 오실 수 있으면 섭외를 했는데도 아마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요. 연락이 안 됐고요. 네. 우리 윤미향 당선자 또 우리 일반 국민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새 분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총평삼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은 계속 터질 겁니다. 지난해 조국 장관 가족 인질극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윤미향 씨의 딸과 그래가 유학을 갔다 왔고 그리고 재산 관계까지 알고 싶지 않은 TMI들을 자꾸 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정국이 그리고 일본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예. 연세가 드신 할머니께서는 뭔가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골랜 소리 하실 수 있는 연세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뭔가 새롭게 운동 쪽에서 풀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그건 또 지원해드릴 건 지원해드리되 네. 이제 시간 갖고 지금의 시끄러운 마음이 좀 지나고 나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래서 국회의원 되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언젠가 할머니도 환하게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과정까지 나갈 수 있게 힘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잘 버티십시오. 우리가 지금 버텨야 되고 이겼다고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곽평론가님. 이번 주에도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실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내일 나가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